안녕하세요. 편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매우 민감한 주제입니다. 민감한 주제 시작하기 전에 앞서 여러분한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채굴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나요? 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다! 밑에 댓글 남겨줘 보세요. 제 생각에는 10명 중에 9명은 이미 채굴이라는 거 들어본 적은 있을 거예요. 뭔지는 몰라도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그래픽카드로 돈을 버는 행위다 라고 정도까지만 설명해드릴게요. 이 정도는 알고 계신 분도 꽤 많을걸요? 맞죠? 돈을 버는 행위인데 이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건 뭔가요? 레드오션입니다. 레드오션이에요. 요식 업계 보면은 뭐 하나 유명하다고 우주수 비슷한 거 생기면 얼마 안 돼서 그것들 다 망하죠. 채굴도 지금 비슷한 시기에 다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채굴을 알고 있고 채굴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나도 채굴 해볼래 하고 비싼 가격의 그래픽카드를 주워 오신 분들이 아직도 보여요. 아, 물론 뭐 게이머 유저분들 오른 거 어쩔 수 없이 산다 이런 거는 뭘 안 하고 싶은데, 나 6A로 채굴 시작하려고 지금 조금이라도 싸게 살려고 중고나라에 적어놨어요 이런 분들 가끔 보여요. 근데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할 주제가 그거예요. 채굴의 위험성에 대해서. 에이씨, 야 성조 내가 좀 아냐? 뭔 채굴의 위험성인데? 근거 있어? 충분한 근거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저는 13년도부터 채굴한 사람이에요. 18년도에 접긴 했지만요, 여러분보다 짬밥이 훨씬 오래된 사람입니다. 뭐 그렇다고 꼭 잘하는 건 아니겠지만 컴퓨터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좀 더 많은 걸 겪어봤겠죠. 그래서 오늘 한번 여러분한테 채굴에 대한 위험성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분명히 지금 그래픽카드 구했는 업자한테는 비추 박힐 거고 채굴하시는 분들한테도 비추가 박힐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믿어요. 우리 일반 게이머 유저분들하고 제 채널 보시는 시청자분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한번 오늘 주제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더리움 코인 수익률 계산표와 이 계산표를 보고 채굴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코인 채굴이 무엇인지 살짝 설명을 드릴게요. 코인 채굴은 사실 명확하게 말하면은 좀 더 복잡해지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특정 영산을 그래픽카드로 계산해서 보상으로 사이버머니를 받는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근데 그걸 왜 꼭 그래픽카드를 하는가 의문사항이 들죠. 물론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아직스라고 전문 채굴기가 있긴 있습니다. 그 비트코인 캔데 연산에 적합화된 칩을 병렬로 연결해서 만든 채굴 전문 기계예요. 근데 이더리움은 아직 그게 안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단순 연산에 병렬 연산을 잘하는 건 뭔가요? GPU, 그래픽카드가 되겠죠. CPU도 채굴이 되긴 되는데 이 그래픽카드에 비해서 똑같은 비용으로 채굴을 시작했을 때 훨씬 적은 양을 캐요. 이게 좀 더 단순 연산, 병렬 계산하기에 적합화된 부품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픽카드를 많이 꽂으면 꽂을수록 뭐다? 블럭이라고 하는데 블럭을 빨리 해결하고 거기에 대한 나의 기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더 많은 사이버머니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더리움이라는 사이버머니를요, 코인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네트워크 유지하는 거에 기여도 하고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무려 그래픽카드를 이렇게 연결해서 이걸 캐고 있어요. 원래 채굴이 이러라고 만들어진 건 아니거든요. 남는 자원으로 하라고 그 좋은 의미에서 만든 거였는데, 중앙 집중화 방식을 벗어나는 화폐로. 근데 지금 보면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대 채굴 업자들이 시장을 마음껏 주물럭거릴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직접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 유저분들이 그래픽카드 사기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주는 게 중국 채굴 공장인데 규모가 전부 다 어마어마해요. 복도 끝이 안 보입니다. 과연 이 그래픽카드 몇 개가 들어가 있을까요? 몇천 개요? 아니죠. 몇만 개가 넘겠죠. 한 개면 한 명의 유저가 컴퓨터를 못 사는데 말이죠. 어찌됐든 이 채굴 때문에 여러분 그래픽카드 사기 어렵고 비싸졌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채굴 좀 아시는 분들은 뭐 포스 곧 있으면 이더리움 전환된다 그러는데 그래 되면은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저 전환, 포스로 전환은 3년 전부터 얘기가 됐던 건데 계속 미뤄져 왔고요. 만약에 전환이 된다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싹 바뀌는 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3번은 무시하셔도 좋고요. 설명도 안 할게요.
4번부터가 지금 채굴에 뛰어드는 사람한테 치명적인 얘기예요. 난이도 그래프와 채굴량 감소량. 난이도 그래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해시 레이트, 전체 이더리움 네트워크 해시가 얼마나 되냐 보여주는 차트예요. 이게 그래프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한테 보상이 적게 떨어져요.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18년대 한참 채굴에 떴을 때 이 정도 해시 레이트가 나왔어요. 근데 갑자기 이더리움 가격이 5분의 1로 대폭락했죠. 그리고 이렇게 해시 레이트가 떨어졌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다가 올해 한 2월 달부터 이 정도 그래프까지 올라왔어요. 완전 지금 뭐 산봉우리가 에베레스트보다 높아요. 지금 난이도가 엄청나게 올라갔죠. 여기서 여기까지. 앞으로도 꾸준히 높게 올라갈 겁니다. 한동안은. 쉽게 말해서 좀 더 쉽게 얘기하면 1월 달에 채굴 시작하신 분 지금 얼마 들어오나요? 1월 달에 캐던 것보다 한 20% 줄지 않았나요? 맞죠? 1월 달하고 지금하고 끼까대보자 이 정도 차이밖에 안 날 텐데 여기서 1cm 정도 차이 날 것 같은데 근데 20%가 줄었어요. 앞으로도 가파르게 더 오를 건데 그럼 계속 채굴량이 줄겠죠? 맞죠?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어쨌든 이 난이도 그래프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채굴량이 계속 감소될 것이라는 걸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탑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채굴 처음 뛰어드신 분 그거 몰라요. 당장 눈앞에 오늘 나오는 코인량 보고 야 이거 이득 보겠는데 라고 계산하고 뛰어들어요. 그럼 망합니다. 그리고 5번도 아주 중요한데 이더리움 개발자가 얘기를 했는데 7월달에 난이도 폭탄이 예약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난이도 폭탄이 뭔데요? 블럭을 해결했을 때 주는 보상량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 보상량을 줄이는 거예요. 30%를. 그러니까 총 화폐 발행 부수를 줄이기 위해서 난이도 폭탄을 설치를 해놨어요. 근데 이 설치라는 구간에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요 7월달 되면은 갑자기 캐는량이 30%가 줄 거예요. 이 난이도 올라가는 것처럼 천천히 줄어드는 게 아니고 한 방에 30%가 팍 줄어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7월달쯤 되면은 지금 캐는량의 한 절반? 절반 정도 캐질라나? 절반 뭐 잘 캐져봤자 60% 이렇게 캐질 것 같아요. 7월달쯤 되면. 그러니까 급격히 채굴량이 줄어들 거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된다니까요. 3개월 만에 이제 뛰어든다 그러면. 자, 그래서 6번 늦었지만 지금 채굴을 하겠다는 분들한테 이 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표 어떤 거냐면 일단 각 그래픽카드가 할 수 있는 해시레이트를 적어놨습니다. 해시레이트가 높을수록 채굴하는 양이 늘어나요. 한 대일 때 3090은 하루에 얼마를 캡니까? 아, 0.0059개를 캡니다. 맞나? 그리고 3080은 0.0047개를 캡니다. 그럼 30일 캐면 어떻게 돼요? 한 대 30일 캐면 0.17개밖에 안 돼요. 와씨, 얼마 안 되네요. 3080 한 개로 캐면요, 0.14개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픽카드의 연산 능력에 따라서 그 캐슬 때 들어오는 코인의 숫자가 다릅니다. 이거 이더리움 개수를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한 대로 6개월 채굴해야 난이도가 전혀 안 바뀌어야 한 개를 캘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3개월만 있으면 캐는 양 확 줄어들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과연 한 개가 내 손에 들어왔을까요? 지금 이거는 현 시점에서 여러분이 계산한 걸 거거든. 한 개가 내 손에 들어올 리가 없어. 들어올 리가 없는데 일단 막 한 개 들어왔다 치자. 그러고 계산 한번 해볼게요. 전기세 빼고 일반 값 5K 저압 기준으로 전기세 빼고 그 이더 수수료 빼고 그리고 풀 해시 수수료 다 빼고 얼마 정도 수익이 나오냐면 채굴 난이도 전혀 안 바뀌고 이더리움 가격이 오르고 내리지도 않았을 때 횡보를 했을 때 기준으로 약 한 달 동안 아니지 6개월 동안 캘 수 있는 금액이 190만 원 정도입니다. 190만 원. 190만 원이고 그러면 이거 본전 뽑으려면은 대충 돈 얼마 필요해요? 280만 원이잖아 지금 3090이. 그러니까 190만 원 가지고는 본전 뽑으려면 멀었죠. 대충 10개월 정도 여러분이 채굴을 해야 10개월 동안 난이도가 안 올라야 이 본전을 뽑는다는 거예요. 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어떤 금융상품도 10개월 만에 뽑을 수가 없는데요. 난이도 오르는 거 지금 계산 안 했다니까? 행복회로 돌리지 말라고요, 일단. 여튼 그래서 난이도가 안 올랐다고 쳤을 때 10개월, 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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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월 걸려요. 5700XT가 제일 괜찮네요. 네, 그렇긴 합니다. 뭐 어쨌든
성전님 금액이 좀 이상한데요. 아, 금액 이상한 게 아니고 이게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 6A를 만들 때 들어가는 부자재 가격까지 포함을 한 거예요. 채굴할 때 그래픽카드 가격만 계산하신 분인데 채굴하려면 CPU도 들어가고 메모리 들어가고 채굴용 메인보드 들어가고 라이즈 카드도 들어가요. 파워도 들어가고요. 아, 그런 거 계산했을 때 그쯤 걸린다. 그러면은 성조님 채굴 난이도가 오르면 어떻게 되는데요? 진짜 행복해로 돌려가지고 채굴 난이도 올라서 일반 채굴자 좀 빠져가지고 난이도 폭탄을 맞아도 채굴 난이도는 거의 안 올랐다고 쳤을 때 그때 이 정도 걸립니다. 16개월, 15개월, 16개월, 14개월, 15개월, 13개월. 야 이래도 할만한데요. 아 그래 그래 이래도 할만하다 치자. 근데 만약에 이때도 채굴하신 분들 안 빠지면은 실제로는 20개월 이상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해시 레이트가 고정이 되고 그냥 난이도 폭탄만 맞았다 치면은 20개월 이상 걸려요. 그렇게 계산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더 가격이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더 가격이 5분의 1톤만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 언제? 18년도에요.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아니, 그래도 5분의 1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절반까지만 봅시다. 100만원까지 하락하고 난이도가 안 올랐을 때 그때는 와 이거 갑자기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요. 20개월부터 시작하네요. 이더 가격이 떨어지면 안 되겠네요. 네. 채굴할 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더 가격은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지를 해주거나 적어도 올라야 돼요. 그래야 내가 채굴할 때 크게 문제점이 없는 겁니다. 근데 재수가 없으면은 이것까지 옵니다. 채산성도 떨어졌는데 채굴 난이도가 올랐거나 폭탄을 맞아가지고 40% 떨어졌어요. 그래서 60%밖에 못 캐요. 지금 캐는 것보다. 근데 이더 가격도 뭐 한 4, 50만원 떨어져서 아니면 70만원까지 떨어져서 140만원이 됐다. 그럼 이렇게 됩니다. 수익률이 박살나버려요. 이게 지금 수익률이야. 아까 위에 보던 거하고 차이 많이 나요. 아까 위에 얼마였어요? 아까 190만원인데요? 왜 지금 밑에는 30몇만원밖에 안 돼요? 전기세 비율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본전 뽑으려면은 4년을 캐야 돼. 4년을 3090 본전 뽑으려면 3080 본전 뽑으려면은 뭐 4년까지 안 되지만 3년 8개월 뭐 이렇게 걸린다고요. 야 이거 뭐 60개월 뭐예요 60개월. 아 옆에 마이너스는 뭔데요? 혹시나 가정용 전기로 한다면은 역수익이 나기 시작해요. 이더가 무려 아직까지 130만을 유지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난이도가 40%가 올라가 버리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 잘 하셔야 돼요. 나는 한번 당해본 적 있습니다. 제가 채굴을 접었던 가장 큰 이유가 이더 가격이 5분의 1토막이 된 것도 있지만 그것도 있지만 채굴 난이도가 줄지도 않아서요. 아까 난이도 그래프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조금 떨어지다가 또 어느 정도 되니까 유지가 되죠. 그러니까 몰래몰래 아주 싼 전기로 캐고 있는 애들 있어요. 어디? 러시아, 중국 그런 애들 발전소 옆에 마피아가 지어서 공짜 전기로 캐거나 아니면 관시로 적은 전기력을 주고 캐고 뭐 제3국들 있잖아요. 근데 전기료 싼데 좀 있거든요. 근데 가서 캐고 그러니까 전기세가 싸지면 우리나라는 경쟁력이 없어집니다. 우리나라 전기세는 비싼 편이거든요. 그게 일반 전기를 써도 그래요. 에이 농은영 쓰면 되잖아요. 농은영 쓰다 걸리면은 전기세 폭탄이 아니라 벌금 폭탄을 맞아요. 압수당합니다. 하여튼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뛰어들기에는 이미 위험부담이 커졌다는 거예요. 물론 1월달에 뛰어드신 분들 12월달에 뛰어드신 분들은 돈 다 벌었을 거예요. 잔비값 나는 벌써 다 뽑았는데 당연히 그렇겠죠. 왜? 그때는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래픽카드 가격이 지금 내가 이거 얼마로 계산했어요? 280만, 200만 이렇게 계산했잖아. 근데 그때는 100만원이었잖아요. 그래픽카드 가격이 절반밖에 안 됐고 채굴되는 양은 얼마나 더 많았다? 지금보다 20, 30%가 많았다. 그러니까 금방 본전 뽑은 거죠. 3개월 만에. 근데 지금은 이제 아무리 행복해라 돌려도 이더 가격이 크게 뛰지 않는 이상 거의 1년 가까이 캐야 되고요. 채굴 난이도 올라갈 게 있기 때문에 이더 가격이 안 오르면은 1년이 아니라 1년 6개월 이렇게 캐야 돼요. 그러니까 현 시점에는 잘못하면은 뛰어들었다 이더 가격이 떨어지는 순간 마이너스 납니다. 그래픽카드 가격 폭락할 때 얼마나 크게 폭락했는지 여러분 아세요? 채굴했던 그래픽카드들 RX 589 40만원 주고 샀던 거 6만원 7만원에 팔렸어요. 채굴 망하고 난 뒤에. 그러니까 현 시점에는 뛰어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꼭 생각하셔야 될 게 이더리움의 가격은 유동적이고 오를 수도 있지만 그건 행복해로고 내릴 수도 있다. 채굴 난이도는 급격히 오르고 있고 채굴 난이도는
내려갈 일이 없다고 보셔야 돼요. 이거를 생각해 두시고 여러분이 채굴에 뛰어들지 말지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에이씨 이더 가격 400만원까지 오른다 그러던데 뭐 해도 되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도 알 수는 없어요 과연 오를지. 하지만 모든 투자는 위험이 있고 코인은 그 위험이 꽤나 크다는 걸 현 시점에서는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이미 사서 저는 뭐 한 대로 소소하게 돌리고 있어요 이런 분들은 아무 상관없고요. 나는 전비값 다 뽑았는데 이런 분들 아무 상관이 없을 겁니다. 다만 이제 들어가는 사람만 막아도 일반 유저들의 구매는 훨씬 편해질 것이고 업자들의 장난질도 줄어들 것일 게 뻔하고 그리고 체린이들이 손해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한번 영상을 제작해봤어요. 어때요? 도움이 되셨나요? 마음에 드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마음에 안 드셨다면 뭐 비추 눌러도 할 말이 없긴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번엔 B560 품질 비교표로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